캐릭터님이 이제 그렇죠. 주로 이렇게 모호하게 그렇죠. 아픈 게? 모호하게 아프고 대변이 차도 이제 아플 수 있는데 그 말을 좀 하기 좀 그렇잖아요. 어. 보통 가스 샀다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닥터 프렌즈 배 위치별로 어디가 아픈지 알려주세요. 내가 물어봤는데 맨날 물어봐. 맨날 가스 샀다 이래서. 아, 실제로 가스 찬 배를 말해. 근데 거의 가스 맞았지? 그러니까 이게 배 부위별로 있는 장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매우 극심한 통증일 경우에는 위치를 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물론 뭐 이렇다고 병원을 안 가신다거나 그건 안 되지. 이걸로 진단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개인적인 호기심을 그냥 간단하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예. 그럼 제가 여기에 숙련된 조교 예. 오진승 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배 부위별로 어디가 아프면 뭐가 의심된다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눕시다. 일단 저희가 배를 원래 만질 때는 무릎을 세우라 그래요. 이래야 이제 복부 근육이 풀어지면서 이렇게 촉진을 제대로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먼저 그냥 당연히 옷을 까야 돼요. 옷을 까고 배 모양 이게 뭐 진짜 조스터라고 대상 포즈 같은 경우도 있어요. 배 아프다 그랬는데 맞아 맞아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봐야 되는데 보통 이 명치주위 명치주위는 위에요. 위 보통 위랑 그 위에서 연결되는 소장 그쪽이 있고 이 우측 위에는 이 늑골 아래쪽으로 간이 있어요. 간 네. 오른쪽에 간이 네, 있습니다. 이쪽에 간이 크게 있고 간 쪽에는 또 담도가 있어요. 담도 그리고 담낭이 있어요. 왼쪽에는 비장이 있는데 비장이 아픈 경우는 거의 없어요. 없습니다. 비장이 아픈 경우는 비장 쪽으로 해가지고 뭐 출혈이나 경색 같은 게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뭐 농이 생기거나 근데 그런 거는 보통 헬프님들 이제 건강하신 분들은 잘 없기 때문에 비장이 아플 일은 거의 없다. 이 복부의 뒤쪽으로 해가지고 등 쪽으로 췌장이 있어요. 췌장. 근데 췌장이 아프면은 배가 아프다라고 느끼기보다는 등 쪽이 아프다고 그치. 하시는 분들도 많고 벨트를 누른 것처럼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통증이 심하지 않나요? 췌장염 같은 경우에 굉장히 아파요. 그래서 막 새우등처럼 이렇게 하죠. 숙이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하여튼 그래서 이 명치 부위가 주로 아프다 그러면은 보통 흔한 게 이제 급성 위염이라든지 위경련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위염이나 위경련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저는 잘 모르니까 여기가 아파요. 근데 막 꼭 쓴물이 같이 동반돼야 되나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아, 쓴물이 없어도? 쓴물은 이제 위식도가 여기 열려가지고 올라올 때 이제 위식도 역류가 있을 때 그런 쓴물이 느껴지는 거고 그냥 여기가 쥐어짜는 것처럼 아프는 경우도 있고 쓰린 경우도 있고 통증의 양상은 굉장히 다양할 수 있어요. 꼭 위식도 역류가 동반되지 않아도 위통증은 있을 수 있는 있을 거네요.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배꼽 주변으로 아프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모호하게 아픈 거는 저희가 보통 소장이나 대장 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왜 이게 모호하게 아프냐? 장에 있는 통증의 신경들은 아주 얘네가 통증을 느끼는 게 촘촘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폐 같은 데는 여기 꽂으면 위치를 다 알잖아요. 근데 장은 그게 잘 안 돼요. 그리고 장이 아픈 경우가 많은데 장은 칼로 잘라도 별로 안 아파요. 근데 어쩔 때 아프냐? 관이잖아요, 관. 이게 팽창하면 아파요. 때. 이게 팽창하려면은 많은 경우가 가스예요, 가스. 디렉터님이 이제 그렇죠. 주로 이렇게 모호하게 그렇죠. 아픈 게? 모호하게 아프고 대변이 차도 이제 아플 수 있는데 그 말을 좀 하기 좀 그렇잖아요. 보통 가스 샀다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응급실에 가끔씩 너무 아파서 떼굴떼굴하면서 왔는데 엑스레이 찍어보면 대변이 가득 차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대변 보시면 대부분 좋아져요. 근데 이렇게 또 가스가 찬 경우에는 만지면 좀 나아지는 경우도 있고 진짜 심한 염증이면 만지면 더 아파요. 그리고 이 아픈 부위가 움직여요. 가스가 움직이니까 아까는 여기가 아팠는데 그럼 지금 여기가 아파. 좀 나아지네? 이러면은 대부분 가스다. 저는 지금 죄송한데 네. 누가 제 배를 이렇게 5분 넘게 만지는 경우가 좀 처음이거든요. 아, 그 누구도 그리고 이 오른쪽 아래는 맹장이 있잖아요. 맹장 네. 맹장이 있는데 맹장은 맹장염이 오면은 여기 만지면 굉장히 아파요. 맞아. 뗄 때도 아파요. 맞아. 근데 맹장염이 아주 초기에는 명치주위가 아파요. 이게 왜냐면은 아까 말했잖아요. 대장의 통증은 아주 모호하게 느껴져요. 맹장염도 처음에는 여기에 안에만 염증이 있을 때는 배꼽 주변으로 그냥 애매하게 배가 아파요. 그러다가 이게 이 염증이 심해져가지고 복 벽에 닿아요. 그러니까 배 안쪽의 벽 여기는 굉장히 신경이 많아요. 맞아. 진짜 민감하게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 염증이 복벽에 닿으면은 딱 여기가 아파요. 맞아 맞아. 그래서 여기서 시작해서 통증이 점점점 심해지면서 여기로 딱 모여 누르면 엄청 아파. 떼면 똑같이 아파. 이러면은 이제 맹장염을 굉장히 의심할 수 있는 소견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개실염 같은 것도 있어요. 개실이라고 해가지고 장이 바깥쪽으로 좀 돌출돼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안쪽으로 대변 같은 게 껴가지고 염증 같은 게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복벽 쪽
쪽으로 염증이 닿으면은 보통 그 부분이 딱 아파요. 만지면 굉장히 아프고 그것도 뗄 때도 아프고 그 반발통이라고 그래요. 왼쪽 아래는 주로는 이제 대변이 모이는 이제 결장이나 그런 게 있어요. 여기는 이제 대변을 내가 오랫동안 못 받고 계속 불편하다 그러면 여기는 좀 똥배가 많죠, 젊은 친구들은.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은 개실염 같은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로어 업도맨이라고 해가지고 아랫배 통증이 또 있는데, 여기는 이제 여성과 관련된 장기들이 좀 통증이 있을 때 더 아랫배 쪽이 아플 수가 있어서 여기는 산부인과 가보셔야 돼요. 여기는 제가 뭐 이야기 드리기에는 맞아요. 살짝 좀 애매하다. 이게 또 배는 아닌데 옆구리가 아프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옆구리가 아프다. 이게 갑자기 미친 듯이 아프다, 한쪽이. 막 토도하고 그럴 수 있어요. 이러면은 다들 느낌이 오죠. 아, 결석. 그러면서 소변이 혈뇨가 나와. 이거는 뭐 백방백퍼. 맞아요. 갑자기 아프고 뭐 자다 깨기도 하고 토하고 막 이래 아파가지고 결석일 수 있고, 이렇게 옆구리가 아프면서 열이 나고 이런다 그러면 신우신염일 수도 있어요. 맞아요. 이렇게 저희가 등 쪽을 쳐보면 아 깜짝깜짝 놀라요. 이렇게 등을 네.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이렇게 있을 때 이제 뭐 이런데 여기 다치면은 깜짝깜짝 놀라요. 이렇게 아파요. 네.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복통이 있을 때 우리가 뭐 대부분 다 가스 찼다 그러면은 뭐 언제 병원 가야 돼요? 이러면 할 수 있잖아요. 심한 변비가 동반되거나 열 번씩 하는 그런 심한 설사가 동반되거나 발열이 있는 경우에는 병원을 가보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특히 젊으신 분이 가스가 차는 그런 통증이 있다, 이거는 뭐 굳이 병원 안 오셔도 되고 잘 걸어 다니시고 예, 좀 움직이시고. 여러분은 항상 이제 집에 이렇게 뭐 배를 만져주실 분들이 없기 때문에 혼자 이렇게 좀 해보시고 계속 아프시면은 병원 찾아가시면 돼요. 그러면 친절하게 이야기해 드립니다. 왼쪽이 아프다고 하면 굉장히 약간 안심을 하고 시작해. 많은 분들이 왼쪽 배가 아프다 그러면은 대부분 비장은 아무것도 거의 아프지 않거든. 거의 가스야 왼쪽 배가 아프다 그러면. 비장이 다치려면 진짜 뭐 교통사고 아니면 진짜 어떤 외부의 충격으로 비장 파열 뭐 이런 게 아닌 이상은 그래서 오른쪽이 아프다 하면 좀 생각이 많아져요. 오른쪽은 아까 말한 대로 간이나 담낭, 담관이 있기 때문에 혹시 또 궁금한 거나 그런 게 있으면은 간단하게 또 저희 질문해 주시면은 아주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정말 재미삼아 보는 거고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너무 아프시면 병원 가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